오늘은 82년도짜리 100원을 갖고 왔습니다. 이 82년도 100원짜리 제가 꽤 많이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일부 가지고 있는 주화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바로 82년도 주화가 있다고, 저보고 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려 가격이 750만 원, 그렇게 비싼 주화라고 하면서 저에게 싸게 줄 테니 이거를 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보니까 일반 이런 사용 주화 동전을 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제한테 사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비싸면은 제가 이렇게 이 82년 이 100원을 잔뜩 갖고 있으니까 더 싸게 주겠다. 개당 하나에 만 원씩 쳐줄 테니까 이거 사실래요? 했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750만 원 한다, 400만 원 한다, 그렇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프로포 주화를, 82년도 프로포 주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포 주화는 사실상 일반적인 주화와는 달리 증정용, 수집용으로 특수 가공돼서 만든 주화입니다. 보통 기념 주화인 것이 보통인데, 일반 주화에 비해 정말 선명하고 우아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풍기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적에 비해 이게 제조 원가도 프로포 같은 건 높고 발행량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가들이 또 선호하는 이런 고가의 주화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82년도에 프로포 주화 세트가 나왔습니다. 2000 세트가 증정용으로 나왔는데 그 주화는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82년도 일반 100원짜리 동전은 그냥 구두환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그게 몇백만 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리는 목적으로 막 이렇게 좀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그 프로포 주화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82년도 100원이 비싸다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전문 수집가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디서 정보를 얻어갖고 일부는 삭제하고 그냥 흥미를 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82년 이 100원이 전부 다 비싼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런 걸잘 알지만 처음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2년 100원 프로포하고 일반 주화하고는 가격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82년 만약에 이게 미사용 주화라고 해도 몇만 원밖에 가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동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알고 수집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부탁합니다.